안녕하세요. 준호 아카데미 최재영입니다. 네, 이번에 하는 스타일은 크루컷 스타일로 1930년대 아이비리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스타일이고 1950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대표적인 스타일로 장식이었고 심플한 커트 스타일로 사이드와 백은 아주 짧게 잘라주고 윗머리의 길이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대신 밑에 있는 머리와 뒷머리는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언더섹션과 오버섹션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눠서 조금 더 스타일을 하드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표현했고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언더섹션의 머리에 강한 두 개의 라인으로 스크래치를 넣어서 강조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쪽의 머리 라인은 라운드 쉐입으로 머리를 만들어주고 전체적으로 무겁게 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백 부분은 직선과 면을 살려서 강한 느낌으로 살려주고 정면을 봤을 때 사이드 면도 수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클래식 바버 커트 스타일 중에서 짧은 편에 들어가는 크루컷 스타일이었습니다.